네, 안녕하세요. BA700. 오늘은 파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 버튼이나 누르면 화면에 불이 들어오죠. 지금은 아래쪽 3개의 파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개의 파일 중에 지금 1번 파일, 3개의 파일 중에 2번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파일을 삭제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측면을 보시면 마이너스 버튼이 보이시죠? 마이너스 버튼. 마이너스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1, 2, 2초 정도 누르시면 삭제 선택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아래로 내려간 다음에 얘에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아까 전에 3개의 파일 중에 2번 파일만 삭제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아래쪽에 전부 삭제하기를 누르시면 아까 전에 3개의 파일이 모두 다 삭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얘를 눌러서 제가 한 파일 2번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자, 2번 파일을 삭제하니 전체 파일 3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고 지금은 2번 파일, 2개의 파일 중에 1번 파일이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체 삭제하기도 한번 볼게요. 자, 다시 마이너스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불이 꺼져 있었으니까 자,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버튼을 다시 꾹 눌러주시고 삭제 선택에서 아래로 내리고 내리고 전부 삭제에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까지 저장된 모든 파일이 삭제되어 노 파일이라는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상 바른 시큐리티였습니다.